신의 가물이 있기는 하나 엄마는 제자이긴 하나 어디 가서 신 터지기 힘들다 성격 자체가 자기가 신 위에 군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유명해지겠다 잘 부리겠다라는 건 자기 욕심이야. 공주 니는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포기한 것도 있다. 쌤이 봤을 때 귀신이고 영인 거를 떠나서 그냥 너 공주 박씨 공주를 보니까 원래 사주팔자에는 엄청 고집도 세고 있지 욕심도 많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누가 뭐래도 야 됐고 어떤 상황이라도 니한테는 동자의 기가 업양동자가 있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캔디 있잖아 울다가도 학교 갈 때 어? 울다가도 에이씨 몰라 이러고 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올 때마다 우울하다 어. 오늘 박씨 가자 박씨 명당을 둘러보니 엄마는 모친열의 엄마 너를 낳아준 엄마는 우리 같은 제자다 신의 가물이 있기는 하나 엄마는 제자이긴 하나 어디 가서 신 터지기 힘들다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까칠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신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아가 너희 딸 명 점지해 줄 테니까 이렇게 물이라도 한 그릇 두고 삼천 공덕이라도 드리고 굴복하고 빌어라 하면 너희만 안 하지 제자가 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신을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신 위에 군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유명해지겠다 잘 부리겠다라는 건 자기 욕심이에요 너를 보고 해주고 싶었던 말은 조상의 가물도 있고 이 지금 박씨 가정 박씨 명당을 둘러보니까 아버지 집 쪽에 조상 가물에 할아버지 자 여기에서 부하라 마셔라 청춘가하고 소용간 사람이 있고 너가 할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셨다 네가 할아버지 자도 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형제 자도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좀 유하고 마음이 좀 많이 좋았다 그래 놓으니까 아버지도 나가서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고 막 나누기 좋아하고 니도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자꾸 이렇게 기일을 하고 기탁을 하니까 너도 그냥 만포장으로 퍼지고 묻고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 거야 울기도 나고 화기도 나고 정연코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래서 네가 어디로 물으러 가면 자꾸 엄마의 그 신의 불의를 네가 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 엄마는 외탁이고 네. 너는 친탁이야. 서로 기선이 달라. 네. 그래서 엄마가 친탁한 불의에서 못 불의를 못 받고 외탁에서 들어오니까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집 욕을 하면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낳아서 자기가 이런 팔자를 겪게 됐다. 외탁의 박씨는 너하고 타협 안 봐. 왜? 꼴도 보기 싫다 너거. 내 손녀를 망쳐먹은 게 너그 집안이야.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너한테서 들어온 박씨는 그래도 네가 시집을 왔는데 어? 어디다 대고 네가 그러면 박씨 가정 친탁의 박씨 가정 그 주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게끔 네가 노력해본 게 뭐가 있을까? 신랑을 꼭지를 돌리게 해가 바람나게 해가 엄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면 이게 뭐 때문에 원인이런가?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철벽방을 싫어 왜? 외탁에서 들어왔으니까 외탁에서는 자기 새끼가 넘버원이고 친탁에서는 자기 새끼가 넘버원이야 근데 이 친탁에서 들어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물 재장이라고 옛날에 되게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할아버지가 계셔 그 할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한테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퍼주고 하는데 너도 그런 재장 대감이 있어 업양 대감 밑에 그 동자이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네가 탁월이 났다 구변대감, 말 잘하는 구변대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 네가. 그래,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져가든가
사업을 가져가거나 장사를 가져가거나 그런 쪽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너는 그런 업양의 신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당들이 자꾸 신받으라고 엄마 신받아야 된다고 네버. 니는 니가 생각해도 먹는 건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건 너무 좋아하고 한잔 치맥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니는 니 같으면 떡밥 해놓고 거기에 꿀 한 잔씩 절하라면 니 할 것 같나? 저는 잘 못할 것 같아. 행위는 잘 못해도 마음으로는 신이 계시다라는 걸 엄마보다도 니는 더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라. 아가 공주야. 신명에서 그러신다. 박씨가죠. 3대의 조모할머니 앞을 서시고 4대 봉천 재장대감, 직업대감, 구변대감 앞을 서서 스님한테 잠깐이라도 이렇게 신청자로 왔지만 너한테 길문 열어주고 내년에는 문서 문건 계약서 직업으로서 확실하게 내가 왔노라 있었노라 하려고 27대 작년에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고 있던 것도 다 끊어지고 인연도 다 끊어지고 직업적으로도 다 끊어지고 돈도 다 끊어지고 너무 힘들겠다. 재작년 26살 때 엄마하고 그런 트러블이 생겼다. 그래서 변화구가 들어와서 변덕가살이 들어와서 확 뒤집어 놨는데 작년 27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딱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올 한해는 신축년에는 느리게 가도 우버천리라 뚜벅뚜벅 가면 9월달 10월달부터 인연 잡고 직업의 길문 열고 업양의 길문 열어서 내년에는 사람 분명히 빼라. 내년에는 어쨌든 직업으로 꽃을 피워보고 장사로 꽃을 피워보고 사업으로 꽃을 피워보고 인연법을 잡아서 도나도나 왼수에도나 그놈의 돈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도 잘해주고 할머니한테도 잘해주고 아빠한테도 잘해주고 이 세 분은 돈 앞에서는 신보다 빠르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한번 너가 딸 같은 아들 아들 같은 딸로서 업장을 하나 열면서 사업으로 영업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고 온 건데 어떻게 엄마하고 신이 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무당집에 가서 신을 받아라. 신의 가물 때문에 그렇다 하면 돈 벌어서 가리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런 허튼 짓을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좋겠다는 게 쌤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 다이어트 좀 해. 왜냐하면 동자도 싫지만 이 몸에 이렇게 기운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눅지고 처지잖아. 그러면 숨 쉬다가 자던 잠질에 급살이나 이런 걸로도 심장마비, 뇌출혈 이거는 고도 비만이 아니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으니까 걷기라도 하고 이제 살을 한 15kg 정도 빼서 직업길문 열어. 올해는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가 좀 신의 가물이 좀 센 사람이에요. 직관이나 육감도 빠르고 꿈의 선몽도 빠르고 해서 그래서 엄마의 신이 자기한테 엄마가 안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 가면 자꾸 신감이라고 해서 그게 고민이 돼서 지금 물으러 왔던 사례자인 것 같은데 업영이 분명하고 이거는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업영이 많이 들어왔고 장사에 업영, 직업에 업영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신청자의 얘는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라고 물으러 오셨던 것 같은데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한참 자기 성향이나 그 주력을 봤을 때는 불리는 신은 아니고 엄마는 어차피 한다 해도 못 해먹을 겁니다. 성향상. 그래서 이 딸아이 직업으로 열어가고 사업으로 열어가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재장이나 구변에 대가면서 앞을 서서 동자에게 앞을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면 이 아이는 또 스스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자기 길문을 열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례자입니다. 그 신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멘토나 이야기가 좀 필요했던 그런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만 알고 있던 내용들도 그렇고 뭐 다른 점집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시원하게 못 들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엄마 성격도 그렇고 아빠 성격도 그렇고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도 할머니랑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솔직히 조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편해졌어요. 어디 다른 데 점집 가면은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신을 받으셨던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선생님께서는 확실하게 너는 아니라고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니까 너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마음은 진짜 너무 많이 편안해졌어요.